안녕하세요. 네, 오늘 틴톡, 파우더, 라이너, 그리고 립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할 쇼호스트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여기 보시면 창고 대방출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값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주세요. 오늘의 구성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립스틱 요것도 4개에 9,900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틴톡 파우더 팩트. 파우더 2개에 9,900원. 또 라이너. 이두 가지 색상에 9,900원. 요렇게 브라운 두 색상이에요. 브라운이랑 브라운에서 살짝 로즈 기운 들어간. 요렇게. 네. 요렇게 지금 세 상품 제가 오늘 판매를 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 밑에 스토어에 가격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세 상품 다 각각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엄청 저렴하지 않나요? 그쵸. 자, 우선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립스틱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립스틱 한 가지에 9,900원 아니고 네 개에 9,900원에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고요. 자, 봐주세요. 주문하시면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열어서. 립스틱이, 그리고 내가 아직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색깔을 난 아직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사시면 딱 좋아요. 왜냐면, 웜톤, 쿨톤 다잘 어울리고요. 호불호가 없는 색상들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지금 네 가지가 있고요. 요렇게. 제가 다 꺼내볼게요. 네 가지 색상이 있고, 지금, 또이 틴톡, 21. 이 립이 좋은 게 뭐냐면, 밑에는 틴트고, 위에는 립스틱이에요. 나는 하나만 샀는데,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봐주세요. 요렇게, 밑에는 틴트예요. 밑에는 틴트인데, 위에는 립스틱. 완전 일석이조죠. 네, 이렇게 일석이조인 게 어딨어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틴트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립스틱을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블럼퍼 효과를 줄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구성은 지금 현재 핑크 색상 두 가지, 다홍, 레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가지로 현재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아이라이너. 이렇게 아이라이너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라이너는 지금 색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브라운, 자연스러운 브라운. 하나는 브라운에 살짝 로즈기가 들어간 젤 아이라이너. 이거 한번 발라봤는데 제가 절대 이게 뭐 뭉침이 있거나 물에 들어갔다 다 번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틴톡 아이라이너로 지금 그린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번짐 효과 하나도 없어요. 저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하고 지금까지 수정을 안 했어요. 아이라이너는 피부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저는 오늘 이거 자연스러운 브라운 색상으로 했어요. 네. 요거 두 개도 지금 9,900원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파우더. 파우더 이것도 정말 물건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피부 베이스 뭘로 하시나요? 맨 처음에. 스킨 로션 바르고, 그 다음 베이스 바르고, 집에 있는 요런 쿠션. 쿠션 치잖아요. 쿠션 치고 나서, 쿠션 요렇게 쿠션 하고 나서 그다음 뭐 하나요? 안 하시죠?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면 화장이 아침에 했던 게 저녁 아니 12시만 되면 막다 무너지고 기름 뜨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또 요즘 마스크 끼잖아요. 마스크 끼기 때문에 더 화장이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요렇게 이 쿠션을 하고 나서 아니면 파운데이션 집에 있는 거 파운데이션 하고 나서 요렇게 이 틴톡. 틴톡 파우더. 요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21호랑 23호 두 가지 있거든요. 요게 21호. 이게 21호고요. 자, 하나는 23호. 요렇게. 색상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보이시죠? 21호, 23호. 보이시죠? 크게 색상 차이가 안 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지금 틴톡 완전 창고 대방출이거든요. 네, 여기 스토어 보시면 반값 반값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저는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 보시면 하나에 9,900원이 아니라 두 개에 9,900원에 지금 저희가 배송이 나가고 있고요. 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쿠션을 열면 이렇게 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피부에 치면 되거든요. 저 지금 오늘 아침에 쿠션하고 오후에 쿠션하고 일부러 파운데이션 이거 파우더 안 발랐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피부톤이 좀 밝아서 21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 피부 보면 기름이 이렇게 보이시죠? 유분이라고 하죠? 저는 복합성 피부거든요. 건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그 날씨에 따라서 변해요. 피부가, 피부 타입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유분기가 이렇게 둥둥 뜨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틴톡 파우더로 위에 이렇게 탁 발라주면 블러한 효과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보이세요? 보이시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파우더를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하셔도 좋고요. 화장이 지속력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번 계속 하잖아요. 여러 번 계속 하는데도 절대 들뜸 현상 없습니다. 네, 9,900원이라고 해서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간 거 아니다. 막 만든 거 아니다. 네, 여기에 피부에 좋은 아로마, 뭐 여러 가지 상품이 다 들어갔어요. 향도, 여러분 향이 진하면 제품이 안 좋은 거 아시나요? 근데 여기는 향도 안 나요. 무향이에요. 무향일수록 제품이 좋거든요. 보이시죠? 저 지금 여기 양볼 했어요. 양볼 한 거고, 양볼 했고요. 이마는 안 했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은 또 물광도 대세지만 피부가 한 듯 안 한 듯 화장이 요즘은 유행이잖아요. 너무 나 화장 이런 거 유행 안 하잖아요. 요즘은 물광이 아무리 유행이지만 물광보다는 깨끗한 이미지를 원한다 나는. 그리고 또 운동하고 나서 화장 다 지워지죠. 근데 다시 세수하고 하기 귀찮잖아요. 나 빨리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거 팩트로 빠르게 한 세 번 이렇게 두들기시고. 자, 가루날림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가루날림 전혀 없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죠? 저 지금 이마랑 여기랑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솔직히 과장 조금 보태서 내일 아침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요렇게 하고 밤샘 놀아도 돼요. 요즘 또 막년에 있고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또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너는 근데 왜 화장을 고치질 않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가 잘 돼? 이러면 이거 틴톡인 거지.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파우더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파우더의 중요성이 되게 크거든요. 절대 들뜸 현상 없고요. 내 모공과 피지를 다 싹 가려주고요. 자, 그리고 지속력 좋아집니다. 보이시죠? 유광, 무광. 피부가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전 개인적으로 요 밑에, 눈 밑으로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속력 있게 오랜 기간 지속을 할 수 있다. 요 팩트를 쓰시면, 저는 현재 21호를 사용을 했고 23호. 23호도 그럼 23호는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여름에 탈 때도 있잖아요. 여름에 탈 때는 모기 탄단 말이에요. 얼굴은 모기랑 얼굴이랑 둥둥 떠다니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요렇게. 요것도 아주 좋게 쓰실 수 있답니다. 네, 보면 색깔 차이가 크게 안 나요. 크게 안 나서 이 두 가지 다 쓰실 수 있으세요. 호불호 안 갈리게. 자, 운동하고 나서, 그리고 아침에 화장하고 나서 점심에 점심 먹고 항상 수정 화장 하잖아요. 립스틱 바르기 전에. 근데 또 쿠션을 하면 뭔가 이 그 요철 현상이 난다고 하죠. 요철 현상 나지 않게 요 쿠션 유분 뜬 거를 이 파우더로 유분을 싹 눌러줄 수 있다.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메이크업 샵에서 받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밥 먹고 나서 점심에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일 다 끝나고 퇴근할 때
아, 나 너무 힘들어. 운동 가기 전에, 뭐, 운동 가기 전에 운동에도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해도 되고, 아, 친구랑 저녁 약속 있는데,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 지금 빨리 여기 회사 앞에 나와 있대. 그러면 요걸로 그냥 빠르게 엘리베이터에서 막 이렇게 두들기세요, 여러분. 어? 그러고 나서 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 내리세요. 근데 자기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저딱 보이죠? 밑에 한 거고 안한 거고 차이가 많이 커요. 요렇게. 네. 지금 요렇게 틴톡 파우더 현재 9,900원. 하나에 9,900원 아니고 두 개에 9,900원 요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은 라이너. 라이너 보여드릴게요. 라이너는 지금 네 분이 보고 계신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요 라이너는 두 색상이 있어요. 보이시죠? 초코 브라우니, 로즈 브라우니.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초코 브라우니를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염색 모이신 분들, 아니면 검정색 머리이신 분들, 초코 브라우니 하시면 됩니다. 네. 초코 브라우니가 한듯안한듯 아주 자연스러워요. 요렇게. 자, 그러면 로즈 브라운은 어떤 색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 손등에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요게 로즈예요. 그리고 초코 브라운 보여드릴게요. 자, 초코 브라운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 제일 우측에 있는 거, 이게 초코 브라운이고요. 요게 로즈 브라운. 초코 브라운에서 로즈 장미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그런 느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괜찮으시죠? 요거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파티, 요즘 연말 파티 많죠? 12월 31일 날 남자친구 만나야 되고, 31일 날 해보러 가야 되고, 막년에 가야 되고, 회식 있고,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요거 하면 됩니다. 나 튀고 싶어. 아, 모든 사람들 다 브라운하고 다니는데, 나 오늘 이거 로즈 브라운으로 해서 튈 거야. 립스틱이랑 같이 깔맞춤 해줄 거야. 이러고 싶은 날 있잖아요. 네, 그런 날 이렇게 로즈 브라운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그렸죠? 그리고 나서 절대 번짐 현상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전혀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영영 안 지워지냐? 그건 아니죠. 아이 리무버로 지우면 지워집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해도 전혀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 아이라이너 이름 자체가 타투 라이너예요. 타투 슬림 젤 아이라이너. 타투라는 뜻이 뭔가요? 반영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지우기 전까지는 영구적이에요. 네. 전혀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고 금방 바로 말라요. 오른쪽에 있는 게 초코 브라운, 왼쪽에 있는 게 로즈 브라운. 이렇게 현재 두 색상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두 개에 9,900원. 한 개만 파는 게 아니라 두 개에 9,900원. 자, 요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요거 립스틱 지금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립스틱 아직 내 퍼스널 컬러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난 이게 맞나? 아닌가? 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 이거 사시면 돼요. 왜냐면 또 오늘은 아 이번 달은 내가 머리를 밝게 하고 싶어. 근데 다음 달은 검정 색깔로 염색을 할수 있잖아요. 검정 색깔 염색할 때랑 이 브라운 염색할 때랑 또 어울리는 립이 다르더라고요. 내 피부 톤은 똑같아도 머리색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또 립이 어떤 게 어울리는지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은 쿨톤이고, 쿨톤인데 또 웜톤도 잘 어울려요, 제가. 왜냐면 머리색은 또 웜톤이거든요. 웜톤이 잘 어울리는 색이 이런 브라운 색인데 저는 쿨톤인데 원래 검정색을 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밝은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밝은 색깔로 항상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애용하는 색은 핑크. 아니면 핑크를 솔직히 제일 많이 해요. 핑크를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이 이제 레드? 근데 레드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날만 레드를 하고 거의 핑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보이시죠?
요 핑크. 어, 근데 너무 색깔 너무 쨍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밑에는 틴트로 돼 있고, 위에는 뚜껑만 열면 요렇게 립스틱이에요. 근데 전혀 따로 노는 색깔이 아니고 비슷한 계열의 색깔이라서 틴트로 먼저 일단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안쪽에 이렇게 해서 맘마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두툼하고 뽀송뽀송한 색깔을 낼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핑크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핑크가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바르실 때 주의할 점. 이게 틴트 립스틱이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립스틱을 바를 때 뭔가 촉촉한 립을 하나 바르고 해요. 집에 있는 뭐 바세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립에 발라줘요, 입에. 그러면 일단 촉촉하지 해지잖아요. 립스틱이 촉촉하다 해도 이렇게 촉촉해지면, 촉촉해진 상태로 하면 또 달라요, 발색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에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면봉 있잖아요. 면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번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립스틱을 다 바르지 않아요. 제가 립스틱, 입이 조금 도톰한 편이라서 저는 밑에 입술은 다 바르고 위에 입술은 반만 바르거든요. 어때요? 보이시나요? 지금 제 색깔? 아니,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진짜 화장품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아니, 틴톡이 립스틱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방송을 하면서도. 보이시나요? 비포 애프터 보이세요? 저 립스틱 안 바르고 오늘 방송 시작했거든요. 훨씬 더 얼굴 색이, 혈색이 돌아 보이고 사람이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밑에 틴트만 발랐고요. 이게 핑크 계열이에요. 핑크. 자, 그리고 이거 립스틱, 위에 있는 립스틱으로 립스틱도 해볼게요. 립스틱은 약간 핑크와 주황의 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 너무 핑크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발라봤거든요, 외출할 때.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점심 먹고도 남아있어요. 점심 먹고도 색깔이 남아있어가지고 제 지인이 너 그 립스틱 뭐야? 이랬어요, 저한테. 요렇게 더 이 립스틱이 덜 립을 더 밝아 보이게 하고 더 선명하게 하고 입술 색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전혀 따로 노는 색이 아니고 보니까, 자, 요게 립스틱 색이고요. 틴트 색을 제가 바로 발라볼게요. 무슨 차이인지.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핑크에. 보면 핑크와 이 주황 사이 안쪽에는 립스틱을 바르시면 되고요. 먼저 틴트로 전체적으로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립스틱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형광등을 탁 킨 효과. 저처럼 쿨톤이신 분들 핑크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나 오늘 레드 원피스 입을 거야. 블랙 원피스 입을 거야. 오늘 왕년에서 내가 제일 튀고 싶어. 그런 날 있잖아요. 매일 바르는 립 바르기 싫고 오늘은 좀 색다른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레드 바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손에 한 거 요게 지금 레드거든요. 자, 이 레드랑 같이 딸려있는 립스틱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거. 레드. 레드, 약간 레드 오렌지네요. 네, 레드 오렌지. 너무 쨍레드면 또 이상하니까 쨍레드도 있어요. 쨍레드랑 그냥 레드랑 두 개 있거든요. 오렌지 레드, 그냥 레드. 그리고 핑크도 핑크랑 약간 연한 핑크.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이렇게. 주황빛. 레드 오렌지 느낌이 나죠? 요렇게. 지금 구성이 4개의 지금 립스틱 4개의 요렇게 4개의 9,900원. 한 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로드샵 돌아다니면 그냥 립스틱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어? 올땡부영에서 할인을 해도 7천 얼마잖아요, 하나에. 근데 오늘은 지금 이거 4개에 9,900원이에요. 이런 날이 어딨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틴토 이거 이 립스틱 제가 나갈 때 전 바른 적이 있어요. 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형광등을 확 킨 효과. 나는 쿨톤인데 더 쿨톤. 더 저세상 쿨톤까지 만들어주는 립스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지금 핑크인데 쨍한 핑크 아니고 전체적으로 틴톡이 색깔을 너무 예쁘게 냈어요. 레드도 이쁘고. 그렇다고 립스틱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다. 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다 좋은 성분만 들어갔어요. 어. 보면 이 레이어링 이걸로 레이어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더 촘촘하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뭉침 현상 없고 내 립스틱, 내 입술색이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화장 잘, 립스틱 어떻게 두 가지 색깔을 섞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되나?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굳이 두 색깔 섞을 필요 없습니다. 요 밑에 있는 틴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거 립스틱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자연스러운 내 입술 같은 색깔. 어, 저 사람 립스틱 뭐지? 궁금해진다니까요. 요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이 오늘 나 레드 바른 날에는 이 위에 있는 이 블럼퍼 들어가게. 안에 바르고 먼저 틴트 먼저 바르고 1번 틴트를 바른다. 전체적인 라인을 다 채워준다. 바탕을. 그 다음 입술 안에 말할 때 하는 이 안쪽 있죠. 여기를 이렇게 발라준다. 2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와서 맘맘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내 입술 색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효과가 난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촬영할 때도 제가 이거를 썼어요. 진짜 조명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엄청난 쿨톤은 아니거든요. 저는 쿨톤이랑 웜톤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샵에 가면 쿨톤이라고 하고 어느 샵에 가면 웜톤이라고 하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이 틴톡 이 네 가지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오늘은 이런 색을 하고 싶다 저런 색을 하고 싶다 할 때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어. 그리고 굳이 레이어링 안 해도 된다. 립스틱 하나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된다. 어. 케이스도 얼마나 고급져요. 골드에 핑크. 어. 전혀 과하지 않고요. 자, 립스틱 현재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4가지, 이렇게 4가지에 9,900원의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가격은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때 가능하시고 또 라이브 끝나고 제가 10시 반에 방송을 마감을 해요. 10시 반 이후 1시간까지만 이 9,900원에 현재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라이브 진행할 때 구매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자, 립스틱은 이렇게 색깔을 알려드렸고요. 자, 핑크 계열 두 개, 오렌지 계열 하나, 레드 하나. 요렇게 가요. 립스틱. 요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아이라이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엄청 얇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 예전에 썼던 거 되게 비싼 아이라이너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한 번 돌리면 다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돌린 만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야. 아이라인은 진짜 소량만 꺼내가지고 쓰잖아요. 아니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어떤 아이라이너든 부러지거든요. 이거는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많이 뺐어.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엄청 얇아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엄청 얇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테스터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아이라이너 이름 자체가 타투 아이라이너예요. 타투 아이라이너. 그리는 순간 마르고 바로 지속력이 지속이 계속돼요. 저 오늘 아침에 이거 틴톡 아이라이너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수정 안 했거든요. 자, 방금 제가 여기 그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번지나요? 안 번지죠. 바로 말랐어요. 자, 그리고 엄청 얇아요. 이쪽 이거 왼쪽에 있는 게 로즈 브라운,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일반 브라운, 초코 브라운. 이렇게 현재 두 색상 지금 나가고 있고요. 로즈 브라운은 생각보다 많이 튀지 않아요. 저처럼 머리색이 이렇게 밝으신 분들은 로즈 브라운 전혀 튀지 않고요. 이거 초코 브라운은 데일리로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한게 초코 브라운이거든요. 이렇게 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 부러지지 않고 내가 실수로 많이 빼도 다시 넣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 두 가지에 9,900원. 한 가지 아닙니다. 두 가지에 9,900원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틴톡 보여드릴 건데요. 아니, 틴톡 파우더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을 하자마자 밑에는 이 파우더를 쳤고요. 얼굴에 위에는 안 했어요. 보이시죠? 유분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제 피부 복합성이거든요. 지성일 때도 있고 날씨에 따라 변해요.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에는 지성으로 변하고 추울 때는 건성으로 변해요. 근데 지금은 건성일 때도 있고 지성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름이 껴요, 저는. 보이죠? 근데 오늘 요 틴톡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자마자 두들겼더니 보이시죠? 블러한 효과. 이마는 안 했어요. 밑에만 했어요. 일부러 차이 보여드리려고. 보이시죠? 차이. 위에는 이렇게 오래된 거티 나죠?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기름 낀 것처럼? 기름종이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그리고 여러 번 발라도 전혀 뜨지 않고 내 피지를 싹 가려주고 심지어 잡티까지 가려주는 그런 효과. 많이 해도 들뜸 현상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두들겼는데 뜨지도 않아요. 여기 원래 팔자나 이런 코 옆에 뜨잖아요. 많이 하면 건조해서. 전혀 뜨지도 않아요. 제가 이마는 안한 거고 밑에는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 밑에도 이렇게 광이 났거든요. 기름이 있었거든요. 요렇게 틴톡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줬더니 조명받은 효과. 방금 샵에서 분장 메이크업 받고 나온 효과.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21호, 23호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색깔은 요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는 21호로 했고 여러분은 피부에 맞는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섞어서 하셔도 좋고요. 네. 네, 오늘 지금 제가 지금까지 틴톡 파우더, 라이너, 2NE1 립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상품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하나에 9,900원 아니고 지금 두 개에 다 모든 상품이 두 개, 아이라이너 두 개, 쿠션 두 개, 립스틱 네 개에 9,900원, 각 9,900원에 배송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한번 이용해 주시고, 틴톡이 브랜드가 조금 들어보지 못해서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써보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화장품을 이걸로 쓰고 오늘 메이크업을 틴톡으로 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저 믿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상품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오늘 틴톡 창고 대방출이 있어요. 지금 네 가지 립네 가지에 9,900원이고요. 아이라이너 두 가지, 두 개. 초코, 로즈 브라운 두 가지에 9,900원. 틴톡 팩트 두 개에 9,900원. 파우더 팩트. 네, 요렇게 지금 각각 여기 밑에 스토어 누르시면 지금 가격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10시 반에 방송을 끄는데 10시 반 1시간 이후 11시 반까지만 이 가격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밑에 스토어 눌러서 한 번씩 구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